방금 의사의 꽃이 뭡니까? 내과? 오, 좀 아시는 분이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의사의 꽃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외과죠, 외과. 수술하는 과란 말이죠. 의대에서도 본과 2학년까지는 이론을 배우고, 본과 3학년 때부터 실습을 나간단 말이죠. 무서워라. 그러니까 본산부터 액티브부터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의학 드라마는 하얀 거탑, 골든타임, 닥터하우스. 수술 과정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보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수술 결과를 본다거나 드라마틱한 특정인 장면을 열심히 봤잖아요. 예를 들어 환자가 피가 뿜뿜 터지고 있는데 나던 나던 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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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해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올려! 바로 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틱한 장면만 봤단 말이죠. 실제로 수술방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준비 과정이 되게 많고 필요한 의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수술을 하기 전에 엑스레이나 CT를 먼저 찍습니다. 우리는 관상과가 아니야. 관상과 양반! 어이, 관상과 양반! 이 환자는 어디가 아픈가? 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사실. 엑스레이를 찍고 T를 찍어서 어디가 아픈지, 이게 수술할 건지 아닌지, 수술할 건덕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술하는 걸로 결정을 내려요. 수술하시는 분이 이 환자의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 피 결과를 내과 선생님한테 의뢰합니다. 심장 초음파를 하고 심전도를 찍은 다음에 이것도 내과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심장 내과에는 이 심장이 수술 동안 버틸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호흡기 내과는 이 폐가 폐렴이 없는지 혹은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지, 심장 내과는 이 수술할 환자가 심장 콩팥에 문제가 없는지, 수액은 얼마나 줘야 되는지, 소화기 내과에는 간 수치는 어떤지, 다른 수치는 어떤지 물어보고, 혈액 내과 다 물어보고, 모든 내과 다 물어봐요. 그래서 내과한테 물어보는 것도 일입니다. 내과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이때가 굉장히 좀 쫄리는 타임이야. 이 뭐? 딱 치면은 싸늘하다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은 나는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 쓱 던져. 이제 내과 선생님 딱 잡고, 뭐요? 장이요? 전좀 맞아요. 빈자리 확 빠지려 보이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 뭐요? 장이요? 수술은 저는 안될것 같은데요. 쫄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CT 찍고 엑스레이 찍었죠? 이거를 영상의학과 쌤들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이 병이 맞는지, 다른 병은 없는지. 괜히 엑스레이 찍었고 CT 찍었는데 다른 병은 못 찾으면 안 되니까 다른 병은 없는지, 영상의학적 소견도 나와 일치한지 안 한지를 또 확인을 합니다. 몇 명의 의사한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 없이 수술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마취과 의사한테도 컨설트를 냅니다. 이 환자 수술할 건데 상태는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마취과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요. 그 수술 언제 괜찮으십니까? 그 마취 방도 있잖아요. 1번 방, 수술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있으면은 이게 담당하시는 교수님 좀 어레인지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마취과 선생님들이 보고 수술이 될것 같다. 3번 방이 날짜에 쓰셔라 하면은 이제 확인을 받은 거예요. 내과한테도 확인을 받고, 마취과한테 확인을 받고, 영상의학과한테도 확인을 받아서 총 3군데 확인을 받았죠. 아직 남았어요. 아직 한 번. 그날 수술방 3번 방을 쓰시는 선생님들끼리 또 수술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순서를 또 마취과 선생님이 어레인지 해줍니다. 이 환자는 좀 미리 하고, 이 환자 나중에 하고, 이렇게 어레인지를 합니다. 아직 한 번. 그 다음에 나는 또 병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 동시에 붙어놔야 돼요. 아니면은 중환자실이라도 하나 붙어놔야 돼요. 왜냐면은 수술하고 바로 일반 병실로 내리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보통은 잠깐이라도 중환자실 들렀다 갑니다. 일반 병실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 8명, 8명당 한 분, 10명당 한 분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요. 중환자실은 2대1 혹 1대1로 배정해놓기 때문에 수술 막 끝나고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은 보통은 중환자실로 내려가지고 1대1, 2대1을 통해서 더안 좋아지는 게 없나라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중환자실 내린 다음에 환자 괜찮았으면 일반실 내리는 게 거의 원칙이다시피 해요. 수술하시는 분이 중환자실 병실에 있는지 일반 병실로 들어갈 때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물론 이때 이 병실은 내 병실만 사용이 가능해요. 다른 과 병실을 막 가줄 순 없어요. 내가 정형외과야.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 우리과 병실이 없어. 그리고 다른 과 병실이 있어. 근데 이과 병실을 못 씁니다. 왜냐면은 정형외과 간호사랑 내과 간호사랑은 하는 일이 좀 달라요. 그러기도 하고, 내과는 또 다음날 암 환자, 스텐트 시술하시는 분, 다른 시술하시는 분, 수술하시는 분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실이 빈 거는 내일 입원할 환자를 위해서 비워놓기도 하고, 아직 환자가 안 들어와가지고 잠깐 비워놓고 이런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과 병실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보통은 내 병실이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병실로 받고, 내과 선생님, 영상의학과 선생님, 마취과 선생님한테 허락도 받고, 허락 안 해주면 한번 말해보고, 안 된다 하면 또 말해보고, 안 된다 하면 또 말해보고, 밀당도 해보고 하다가 수술이 된 거야.
수술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수술방에 들어갈 의사도 정해야 돼. 나만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이제 한 명만 수술방에 들어가서 여기 똥 시작을 해서 수술 끝! 안녕!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록을 내가 어떻게 풀어? 수술방 들어가면은 수술 집도이 하시는 분, 마취해주시는 마취과 선생님, 그걸 도와주는 간호사 선생님, 내 수술을 도와주는 어씨 1, 어씨 2가 있고 어씨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간호사분 중에 한 분이 또 무균적으로 기구를 줘야 돼요. 몇 번 나이프 몇 번 나이프 주고 섹터 하면 섹터 주고 다 줍니다. 무균적으로 주시는 분 있고 이 무균적으로 주시는 간호사분한테도 기구를 누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분도 한 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총 한 의사 간호사 포함해서 8분 정도가 수술방에서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한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력이에요. 보고 있으면은 되게 정신없죠? 저도 미드 보면은 에이 올라가 수술방 하러 수술하러 가자 여행 수술하러 가봅시다 하면 수술해서 수술 띡 하고 딱 나와서 무조건 사람이 살아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생각보다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걸 보고 너 놀랬어요. 놀랬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내과든 영상의학과든 마취과든 이런 모든 과들이 협업이 되지 않으면 수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술하는 과정이 의사들끼리도 좀 큰일이라는 점, 수술 하나하나가 녹록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수술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드라마상에서 차나 주인공 의사가 수술해! 이러면 수술하는 거지. 주인공 의사가 수술해! 했는데 내과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아 나 수술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 내과 의사는 뭐다? 악역이잖아요 악역. 드라마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악역이 아니고 아주 신이에요 신. 내과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고마워해야 될 정도예요. 왜냐면은 내과 선생님들이 수술 이후에를 수술 안 해주면은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모든 과를 서로 존중하는 형태로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